SBS 새 아침 드라마 두 여자의 방으로 돌아온 쌍둥이 맘 박은혜. 예. 자, 그리고 뼛속까지 진짜 사나이 장혁. 자, 그리고 어쩜 국민 남편을 둔 이 세상에 돌아올 것 하나 없는 홍은이. 오늘 진짜 기대되는 게, 네. 예, 홍은이 씨랑 박은혜 씨가 진짜 재밌고 말이 많고 말이 뭐 지어내는 거 좋아하고 과장하는 거 좋아하고 좋아하죠. 아주 위험한 아줌마들. 저런 아줌마들 때문에 동네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리고 장혁 씨 지난번에 저희 화신 나와서 이렇게 말씀 쭉 들어보니까 진짜 말이 많은데 그동안 이거를 이성적으로 그쵸 다 제어하고 이미지 때문에 꾹 참았던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아줌마 셋이 나오신 거예요. 예예 예, 그렇죠. 네. 하신 수다 특집. 네. 아니 이거 웬만하면 잘 안 나오거든요. 탑들은 그만 석달 전에 한 두 번 나왔어요. 그렇죠. 그 좋은 건수가 있나요? 뭐 좀 있는 거예요? 뭐 아니면 그냥 나온 거예요? 그때 이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시기적으로 한번 나가야 될 것 같다 싶어서. 아니 근데 너무 궁금한 게 오늘은 영화 때문에 나오신 거잖아요, 감기. 네. 다른 분들이랑 안 나오시고 어떻게 아줌마들이랑 아니 두 분이랑 어떻게 사실은 영화 홍보를 해야 되면 두 아주머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분당 지부장이에요. 아, 지부장. 정말 벌써 지부장 만드자. 지부장도 아닌데. 아유, 나 진짜 모임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. 아, 아주. 비슷한 점 많은 것 같아요, 유준상 씨랑. 옆에서 보니까 눈빛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셨는데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눈빛 하면. 근데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. 뭐 박은혜 씨가 뭐 아시는 게 많으신가요? 저는 제 데뷔를 같이 했어요. 영화를 같이 찍었었는데. 한 서론을 이렇게 조근조근한 말로 서론을 이만큼 얘기를 하고 본론 요만큼의 결론 나요. 아~ 근데 그 누구도 말을 못 끊어요. 그냥 아~ 이렇게 이 톤으로 계속 있잖아. 어떻게 그랬는데 뭐 이런 식으로. 맞아, 맞아. 네. 근데 어떤 그런 매력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~ 저희들끼리 아, 저 장혁 오빠는 되게 잘 될 것 같아. 그때부터 얘기를 했었어요. 그런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잖아요. 그게 무슨 다른 매력이 아니라 잘생겨서 그런 거예요. 많이 못생겼는데 말 그렇게 길게 하면은 진짜 내가 왜 말이 빠른데 빨리 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는. 그잖아요. 그럼. 개그맨들 원래 다 말이 빨라. 그럼요. 나도 말 천천히 하고 싶다고. 그렇잖아. 개그맨들 말이 다 빨라요. 그랬잖아. 막 이러고 그러잖아. 아니 그리고 그때 예전에 오빠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. 그때 당시 이제 나 되게 좋은 글을 발견했는데 막 이래요. 그래서 예. 그래 뭔데? 저는 장 이렇게 슈퍼 가는 길이었거든요. 뭔데? 수필 한 권을 수필 한 권을 한 읽어주세요. 수필이라고 하면서 계속 읽는 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. 장 다 보시고 집에 가시고 계속 근데 못 끊어 말을. 왜냐면 이제 끝나겠지 하면 안 끝나요. 아 근데 끊을 수가 없죠. 네. 사귈 때는 끊을 수가 없죠. 네. 사귈 때는. 아 무슨 말이야. 죄송합니다. 아무튼 그런 되게 그런 매력이 있으세요. 사실 장혁 씨와 박은혜 씨가 첫 키스를 나눈 사이라고. 예. 그쵸? 작품에서. 예, 작품에서. 인생에서. 인생에서도? 오. 저렇게 거짓말을 하나? 아, 말도 안 돼. 내가 하는데 저렇게? 내가 해준 소개팅만 몇 번인데. 친구예요, 둘이? 네. 그래서 김희선 씨 때문에 그동안 뭐 계속 안 나오려고. 네. 예. 그랬다고 자식이 오늘 겨우 나왔다고. 너무 무서워. 소개팅 이런 얘기 하면 남편이 볼 때 조금 불편하지 않아요? 남편 만나기 전인데 무슨 상관이야. 소개팅만 한 건 괜찮죠? 그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거예요. 소개팅 안 하셨어요? 홍은 씨는? 저 소개팅 한 번 다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사귀기만? 홍은 씨 같은 경우는 워낙 어린 나이에 결혼했더라고, 제가 보니까. 유인상 씨가 바로 그냥. 몇 살? 그죠? 24살에서. 그러니까. 아니, 그래도 그 전에 기질 자체가 헌팅 스타일이야, 헌팅 스타일. 소개팅 안 하고 이렇게 표적을 내가 골라. 그렇죠, 그렇죠. 갔다 갔다. 아니 근데 첫 키스 얘기 좀 해줘요. 네. 영화 제목 뭐였어요? 짱. 짱. 아 짱. 짱으로 나왔거든요. 아, 거기 잘 됐어요 영화가? 뭐 그래도. 그때 그래도. 예. 뭐 짱.
장혁 씨가